어떤 분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어머니 병원비도 지금 없어가지고 어머니 무릎이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나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머니가 바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대요. 주식으로도 뭐 많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분 보고 수술부터 받아라. 수술은 받게 만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와 관절이 이런데도 일을 하셨냐고 할 정도로. 나도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나도 지금 빚이 300억인데 근데 모자급니까? 그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면 내 힘든 네,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. 이때까지 안 했어요. 아, 야, 이게 진짜 200.